자, 약간 후텁처럼 나오는데? 아.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? 자, 다 왔습니다, 지금. 나왔어요. 실패한 거 먹어보자고요, 선생님, 나랑. 예, 예. 찹쌀은 맛있겠다. 좀 저기하겠네. 쫄깃되겠다. 바삭바삭. 어우, 바삭 소리 납니다. 아, 세우는 게 낫긴 낫구나. 와.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. 바깥쪽하고 이쪽이 얇아. 그래서 여기가 바삭하고 여기는 가운데는 두툼해서 쫄깃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요거만 먹어도 맛있지만 요 국물이랑 먹으면 맛있을 거거든요. 그렇죠? 찍어 먹으면요?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열심히 하셔서 이것만 잔뜩 팔아서 이거 아마 정신없을 게 팔기 만들기 바쁠 거예요. 되게 고소하다. 바삭바삭. 어, 뜨거워. 밥 먹어도 돼요? 이건 안 돼요. 이건. 아, 진짜 치명적이세요, 진짜로. 이건 저쪽 좋아요. 네네. 이게 찹쌀이라 매력 있다. 와, 대박 맛있다. 됐죠? 네, 예, 예. 오늘 양념 비율하고 다 가르쳐 드리고 할 테니까 예. 연습하세요. 예. 다음 주에 왔더니 막 전문가가 되기셔야 돼. 예. 하실 수 있죠? 나 가요. 예. 다음 주에 왔는데 못 하고 있으면 혼나요? 저 다시 주걱 뺏어 갈 거예요. 뺏어 가면 안 돼. 이따 봐요. 감사합니다. 맞나 보네. 이런 맛 처음이다.